상황을 정리해보자. 넌 어제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16분 30초간 기절했어. 그 후에 있을 땐 몸에 이상이 없었지. 맞아요! 그리고 그날 밤 이상한 화끈거림이 느껴졌고 기이한 환상을 봤어. 그러다 결국 불덩어리를 토해냈고. 맞아요! 맞아요! 바로 그거예요! 마지막으로 너희 집안에 불을 뿜는 레드드래곤 혈통이 없는 건 확실해? 확실해요! 가족사진과 병력까지 전부 뒤져봤어요! 엄마 아빠한테 전화도 해봤는데 없다고 하셨고요!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. 맞아요! 그러니까 절 외면하지 말아주세요! 넌 저 말을 믿는 거야? 난 스파토 대화를 의심하지 않아. 아, 여기도 머저리가 하나 있었네. 거리 몇 바퀴만 돌다 보면 옷이고 모자고 다 뜯기겠어. 그리고 너, 내가 경고하는데 무식하게 힘만 센 그 손 치워. 이제 날 보내달라고. 이봐요, 그쪽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날 넘어뜨렸잖아요. 이젠 머리까지 이상해졌는데 당신도 책임이 있어요! 됐거든? 이건 그냥 꺼지지 않는 불이잖아. 마도학자라면 다 아는 수법이지. 아무 공방에나 들어가서 이틀 처박혀 있으면 20개는 만들 수 있어. 날 속이려면 100년은 더 지나고 나서 와. 뭐라고요? 난 거짓말하지 않았어요! 저 불은 내가 토해낸 거라고요! 어? 내 워건 안 타잖아. 나 사기꾼 아니거든요? 사기꾼들 수법은 나날이 진화하지. 기술 없인 빵도 없다. 이런 말 못 들어봤어? 그 가짜불 가지고 집에 나가. 계속 그렇게 사기치면 번입이 하수도에서 네 침실로 기어간다. 걔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거짓말이거든. 네 혓바닥을 먹어치울걸? 하지만 이게 의심스러운 사기극이라는 증거도 없잖아. 증거? 이 아가씨가 미친 듯이 의심스러운 증거는 차고 넘치거든? 한밤중에 나무 위로 기어올라와 내 침실 창문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. 내가 문을 여니까 다짜고짜 짐작처럼 날 들고 여기까지 왔다고. 갑자기 불꽃을 토하면 너무 놀라서 이상행동을 보일 수도 있지. 세상에! 너 부모님한테 안 배웠어? 한밤중에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마주치면 무조건 경계하라고.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고요? 지금 제가 머리를 다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지만 그래도 그쪽까지 날 잊으면 안 되죠! 우린 이웃이잖아요! 대저도 플랫넬! 난 바로 세블록 밖에 살고 그쪽이랑 인사한 적도 있는데! 세블록? 넌 그걸 이웃이라고 불러? 거리에 온통 쓰레기가 널린 곳이랑 하얀 분수와 작은 정원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구역은 별로 이웃같지 않은데? 나한테 부유하고 여유로운 이민 가정이 있던 기억도 없고. 네가 원하는 게 푼돈이든 새로운 자극이든 내 할 바 아니야! 난 당장 이번 달 집세를 못 내면 그대로 쫓겨나 길바닥에서 신문지나 덮고 잘 판이거든! 그러니까 나 좀 보내달라고! 어디 가려고! 네 이에 부딪힌 것 같아. 어디 가요?
적어도 내가 왜 이러는지 확인하기 전까진 못 가요! 머릿속에 과거와 현재를 오가고 있다고요! 내가 노래를 부르던 기억이 나는데 무슨 노래였는지 금방 까먹어버리고 수많은 이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절했어요. 내가 울루루 스타디움 같은 곳에서 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뜨거운 횃불? 그게 횃불이었나? 그래, 그게 뭐든 난 세기말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. 내 머릿속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. 분명 어딘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. 머리든 다른 데든. 지금 바보가 될 순 없어. 트레이닝 계획에 차질이 생긴단 말이야. 연말에 시합도 있는데. 일단 진정해. 이런 증상이 계속되진 않을 거야. 마도학자가 영적 징조를 느끼는 게 꼭 위험신호는 아니거든. 상황이 복잡하니까 일단 검사를 받고 상태를 확인하도록 해. 우리가 도와줄게. 네 상황도 책임질 거야. 네가 회복될 때까지, 아니면 완전히 멀쩡해질 때까지. 정말 다행이에요. 그래도 의지할 사람이 있었네요. 부모님이 집에 안 계셔서 지금 혼자 있거든요. 혹시라도 제 머리에 문제가 생기면 진짜 큰일 나요. TV에서 보면 다 그렇던데.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날 따라와. 네. 고마워요. 뭐? 날 왜 쳐다보는데? 그냥 검사잖아. 나까지 따라가야 해? 알바하러 몰래 빠져나가는 거죠? 그래, 나 걸렸네. 내가 졌다. 거기 여행 가방. 나 여기 일자리 소개해줄 연출 같은 거 좀 없어? 여기 급여도 세 보이는데?